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는 사이에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네, 책걸상 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요? 큰 박수. 큰 박수. 아, 큰 박수. 우레와 같은. 우레와 같은. 우레와 같은 우레가. 아이고, 박수와 같은 우레가 쳤습니다. 네, 네. 그 댓글 읽으라는 하늘의 시그널입니다. 나봄님. 올해 어느 날부터 책걸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방송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업로드 되자마자 듣고 나면 너무 금방 끝나버리는 아쉬움에 찔끔찔끔 예전 방송을 듣다가 아예 2017년으로 거슬러가 듣기 시작했는데요. 두 분은 6년 전으로 돌아가도 마치 어제 녹음한 것처럼 너무나 한결같으시네요. 당시 기사단장 죽이기가 출간되어 무려 4회분의 하루키 특집 방송을 해주셨는데 마침 하루키 신작이 발표되었고 박혜진 평론가님의 여름휴가 추천도서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도 2권이 출간되어 묘하게 2017년과 현재가 연결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깍듯하게 박혜진 선생님이라 부르시다가 고정 박평이 되어가는 과정에 미소 지었고요. 두 분 플러스 박혜진 평론가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책걸상 방송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아니, 박평이 원하면 다시 박혜진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안 원합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2권이 출간돼요. 이거 박평이 추천한 여름휴가 특집은 편의점 아니고 무슨 이발소인가? 이발소.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나도 기억하는데 본인도 지금 잠시 멈칫 이거 뭐였지? 편의점은 불편한 편의점하고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가 합쳐져가지고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2권이 출간되었다고요? 야, 너무 멀리 있는 편의점인 것 같아. 혹시 이런 책이 있을까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바다가 이번에 나왔어? 있대요. 자, 박평이 있네요. 뭐가?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2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하여튼 박평이 추천한 아니에요. 책은 아니죠. 아니란 네. 말이죠. 박평이 추천한 거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라고 단편집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추천받고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읽었어요. 읽었죠. 봤어. 읽었어요. 그 이발소 네. 그 되게 근사했어요. 따뜻하고 네. 좋았어요. 그 아,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배경으로 한 네 편인가 다섯 편의 연작 단편집이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연작이었죠. 네, 연작 단편집이었나? 거기에 오는 손님들 이야기. 진짜? 아니 나는 그 금시초문이라는 뜻이 방금 좋았다고 고개 막 하다가 아니 나는 그 이발소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다 책 전체가 이발소였어? 연작이었어요. 연작이었어요. 아. 그 이발소를 무대로 한 연작. 아무튼 그 책은 우리가 박평이 추천할 때만 해도 아 뭐 이런 걸 추천하냐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그러니까, 아 감 못 잡네 약간 우리 이렇게 막 따뜻한 거 싫어 뭐 이러고 우리 그때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우리는 그때 뭘 추천했죠? 센 거 추천했겠죠. 우린 주로 막 피나고 이런 거 추천했겠지. 뭐. 심플 플랜 뭐 이런 거 추천하는 와중에 이렇게 막 따뜻하고 막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편의 단편 영화 같은 스토리 뭐 이런 거 방금 박평 감 못 잡네. 나중에 읽어보고 아우 아, 네. 좋네 이거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좋은 하지만 기억을 못해. 아 기억한다니까. 요즘 상점 나오거나 이런 소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헷갈려. 그 불편한 편의점 네. 맞죠. 편의점도 있고 네. 세탁소도 있고. 편의점 세탁소 사진관 뭐 불편한 편의점 메리골드 세탁소 뭐 등등등. 맞아, 되게 많아가지고 뭐 상점 특집 한번 할까? 자영업자 특집 같은 거 한번. 근데 그런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작품들을.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우리는 아무도 안 읽어봤죠. 저 읽어봤어요. 뭐 읽어봤어요? 저 그 휴남동 서점 읽어봤고 그다음 메리골드 세탁소도 읽어봤어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 아저씨들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저씨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두 아저씨는. 그렇진 않고 약간 일상의 어떤 소소한 만족들, 행복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데 두 분은 별로. 왜 자꾸 웃어요? 아, 우리도 그런 거 원해요. 우리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알았으니까 다음에 추천드릴게요. 저희 그 주간회의 매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그 상점으로 공통된 소설들 보면서 약간 아, 우리도 약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나. 그게 항상 픽션 부분에 넘버 10 안에 들더라고요. 이제 힐링 소설들. 그래서 아, 힐링 소설이라고 그렇죠, 부릅니까? 필굿 소설, 힐링 소설들 막 그러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도 노래방 소설을 한번 써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이다. 코너. 근데 그러자면 사람을 연결하는 코너. 저작권 문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 가사를 쓰면 전부 다 이제 저작권이 다 있으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엄청 농담처럼, 비싸요 또 가사 쓰면. 그래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뭐가 있을까요? 뭐요? 자영업 시리즈? 자영업 시리즈. 치킨집을 해야지. 치킨집. 자영업 왕은 치킨집이죠. 그거 아세요? 한국의 치킨집 숫자가 전 세계의 스타벅스 매장과 맥도날드 매장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상점들 그건 아세요? 이 상점 이야기가 되려면 예를 들면 그 메리골드 세탁소 같은 경우 이 세탁소에 와서 얼룩을 지워줘요. 내 얼룩을 그 세탁소에 옷을 넣으면 그 세탁소에서 세탁해주는 게 마음의 얼룩인 거예요. 아. 그런 어떤 메리골드 세탁소가 이경란 작가님 네. 거예요? 아니요. 윤정은 작가님. 윤정은 작가님? 네. 그런 어떤 설정들이 그 필요한데 옷에 얼룩 있는 옷을 넣으면은 내 마음의 얼룩이 지워진다고요? 뭐 그런 설정들이에요. 아, 책도 설정. 서점 같은 경우도 어떤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은 치유해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치킨은 아. 좀 이상하다 그렇지? 치킨을 먹어도 우리 사실은 피곤 이 상처받은 영혼이 약간 힐링되는 느낌은 주잖아요. 그래도 뭐 받잖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 날개를 먹느냐, 가슴살을 먹느냐, 발을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 힐링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그럼 아니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좋아해? 철물점은 안 되겠다. 철물점을 가면 왠지 내 마음의 못을 더 막아줄 것 같잖아. 철물점은 좋은데요? 아 근데 오히려? 철물점이 좋아 오히려? 네, 철물점 오히려 좋은데요. 근데 그 우리나라 독자들이 그런 거 돌리고 나사 돌리고 아 열쇠를 열어준다. 그래서 그거는 열쇠포지. 아니 그 철물점에서도 열쇠도 열어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주잖아요. 그 철물점 시리즈 하나 기획해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뭔가 열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어서 열면은 약간 힐링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오고 괜찮은데? 그 왠지 저 무슨 잡화점이지? 그 남이야 잡화점. 남이야 잡화점. 그 잡화점이었어요 시작은. 진짜 그러니까 그 남이야 잡화점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것도 좋았죠. 네.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김밥 천국 같은 건 어때요? 아 김밥 세븐 좋죠. 메뉴가 진짜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무궁무진하네요, 그 소재가. 가게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김밥이 또 힐링 음식이니까. 김밥이 힐링 음식이라는 얘기는 또 누가 한 말이에요? 야 댓글 하나 읽고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플라님 댓글 하나 더 볼까요? 네 플라님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이 먼저일 줄 알았는데 JYP님의 영향력 때문에 내일이 올라왔습니다. 어쨌거나 다 읽은 저로서는 조엘 디케도도 다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안 읽은 독자를 위해서 제 독후감은 생략하지만 두 작가 모두 천재라는 것 두 작품을 읽고 맡겨진 소녀를 읽고 뜬금없이 미우라 시온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를 읽었는데 다들 천재 작가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언제나 그랬듯 책으로 위로받습니다. 책걸상은 따뜻한 독서 친구. 자 그리고 추가로 내일은 게임 몰라도 독서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게임 내용 나올 때면 잠시 동화나 판타지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브리얼 제빈 작가님이 부디 노벨 문학상은 꿈꾸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꾼이길 바라며 다음 작품도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알래스카 샌더스 사건은 방송을 할 계획이 없죠 현재로는? 저는 읽을 의향이 있는데
박평이나 혼비님 중에 한 분을 설득하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미 다 읽었고요. 예. 뭐 굉장히 재밌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욕심이 과해서 자기가 얼마나 재기발랄하고 천재 작가인지를 과시하려는 듯한 너무 화려하게 막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그게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었달까. 명불허전. 매우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직 방송 계획은 없고요. 미우라 시온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봤거든요. 요거 이제 달리기 하는 이야기인데 젊은이들이. 아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한 2, 3년? 2년? 저 미우라 시온 좋아하는데 저 이거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 읽어봤어요. 설명도 안 했는데. 그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읽어보겠다고 그냥? 알레스가 샌더스다크 읽으라고 할까 봤어. 미우라 시온 그냥 달리기 읽는다고?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읽고 싶어요. 이거 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그 하코네 역전 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동경에서 출발해서 그 후지산 근처까지 이렇게 뛰어갔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는 이건데 그 대학 육상부 스포츠 소설이에요? 말하자면 네. 미우라 시온이 그런 독특한 소재를 잡아가지고 소설로 잘 풀어내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이 맡겨진 소녀? 무슨 키건? 네. 클레어 키건? 이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 서점에서 이거 사놨어요. 킬리언 머피가 막 읽고 오열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열했다고요? 그 영화 이거 오펜하이머 주인공이었던 영화 배우가 이 소설 읽고 되게 좋았다고 했던 평을 어제 본 것 같아서. 이 플라님이 아마 계속 밀고 계신 거잖아요. 댓글에서도 봤었어요. 네, 댓글에서 맡겨진 소녀. 또 네. 다른 분도 계속 강력하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고. 그 요 몇 달 전에 서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아일랜드 사람이죠. 네. 하여튼 국내 초역이고 해가지고 쳐다보다가 망설이다가 안 샀었는데 또 관심이 가네요. 네. 얇던데요. 아 얇아요. 네. 그럼 뭐 쉽게 또. 가브리엘 제비는 우리가 이미 방송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저거 해야 돼요. 우리 할 게 많아요. 그 앤서니 호로위츠. 새 작품. 앤서니 호로위츠 새 작품은 혼비님이 이미 찜한 것 같아요. 됐다 재밌어. 그 혼비님 그 혼비님이랑. 아 저는 사실 읽었거든요. 나도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저는 별로. 더 이상 어떻게 재밌어? 아 그러니까 저는 전작만 못하다. 근데 파이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나를 감동시킬 만큼은 아니다. 별로. 나 저 마음은 이해해요. 맥파이는 우리 이렇게 딴 얘기만 하고 하루키 얘기는 안 듣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루키 선생님 방송에 너무 지금 그리고 알고리즘 타서 하루키 이야기 들으러 네. 클릭하신 분 그래요?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고만합시다. 네 맥파이나 저 조엘 디케르나 뭐 딴 사람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설정을 좀 얘기를 할까요? 설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뭘 다시 쓴 건지를 얘기를 할까요? 네, 그것부터가 지금 이야기가 안 돼서 그 세계의 끝과 하드볼드 원더랜드에서 세계의 끝 부분을 다시 쓴 것도 맞지만은 사실 그 전에 세계의 끝과 하드볼드 원더랜드가 1985년에 나온 작품인데 1982년에 아니죠. 1982년이 아니라 1980년에 동명의 도시와 콤마 그 불확실한 벽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 혹은 하루키의 말로 조금 긴 단편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대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인데 도시와 다음에 콤마가 있었어요. 있어요. 예. 이번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없는데 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고 하는 그 단편 혹은 중편을 문예지 문학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작품은 그 이후로 일본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든 한 번도 책으로 출간된 적은 없었대요. 잡지에만 발표되고 잡지에만 발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이 소설은 내가 언젠가 다시 써야겠다
뭐 중편이 되었던 장편이 되었던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찜해두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장편 소설로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때 뭐 상도 받고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1980년에 발표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다시 쓰자라는 구상을 시작하고 이제 장편 작업을 시작해서 나온 게 그 세계의 꽃과 하드볼드 원더랜드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독립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작품과 하드볼드 원더랜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세계의 끝 부분이 1980년에 발표한 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과 겹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설을 완성시켜 놓고서도 85년에 이게 최선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본인에게 던졌었다고 하는데, 다시 작업을 할 엄두는 못 냈다가 코로나 때 3년간 뭐 이 하루키 할아버지도 격리된 상태로 일본에서 지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 1980년에 발표한 그 작품을 다시 한번 쓰는 작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팬데믹 격리라고 하는 상황까지 덧붙여져가지고 등장한 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살에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몇 년이죠? 이제 78살? 아니 70대 초반이잖아요. 70대 초반 아니에요. 48년생이에요. 48년생이니까 70대 중반? 70대 중반도 70대 후반. 벌써 7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써놓은 중편을 70대 후반에 지금 마무리 지은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키가 그 뒤에 작가의 말에 길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읽고 나서는 뭔가 이 소설이 되게 격이 있어 보이고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위스키도 30년산이면 되게 네. 비싼 건데 네. 이거는 한 40년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젊었을 때 조금 긴 단편으로 썼던 거를 크게 늘리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 두 개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크로스 시키면서 쓴 책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인데, 이번에는 그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부분은 빼고 세계의 끝 부분을 다시 쓰면서 훨씬 더 길게 이야기를 더 많이 덧붙였다, 이건 거죠 핵심은. 네. 그러니까 난 보면서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라고 했던 거는 결국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봤던 절반 부분을 거의 다시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1980년에 발표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고 하는 단편이 확장된 게 1985년에 발표한 세계의 끝 이라는 부분이고, 그 세계의 끝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는 소설의 일부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다가 그 일부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분량의 2부와 3부 이야기를 붙여서 이번 주에 읽어본 이 책이 등장을 한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뒤쪽 절반 2부와 3부를 읽을 때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하루키 느낌은 또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사전 설명은 그렇다 치고 소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소설에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네. 주인공은 안 나오죠. 주인공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주인공의 첫사랑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을 한 명 만나잖아요. 그 여성의 이름도 안 나와요. 다 무명이죠. 무명. 다 무명이에요. 나머지 덜 중요한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는 덜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다 나오죠. 후반부에 그리고 나오는 그 소년은 이름이 나오나요? 그냥 옷 이름으로 나와요. 옷 이름으로 나오죠. 엘로 서브마이어린.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의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해봤자 한 5명, 6명인데 근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차라리 뭐 안 나오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름이 뭐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등장인물이 생각해보면 한 5명, 6명이에요. 많지 않아요. 맞아요. 5명, 6명이고 처음에
일부에 등장하는 일부가 제일 판타지 소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죠. 이거 뭐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약간 난해하고 좀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또 근데 또 그래 처음에는 또 약간 또 꼬시려고 독자들 청춘 소설 같은 분위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어떻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녀를 만난 이야기. 17살. 내가 17살 그리고 그녀가 16살일 때 그게 시작이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어떻게 만났는지. 뭐 되게 막 풋사과 같은. 네, 도시의 글짓기 대회에서 나는 3등을 하고 그녀는 4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녀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썼는데 왜 그랬지? 하고 그러다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첫사랑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첫사랑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JYP식으로 말하면 그 여자애가 갑자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나는 사실 그림자다. 나의 본체는 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상상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구체화시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 초장부터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러니까 딱 그 대목에서부터.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그냥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전까지가 뭐 열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아주 금방이잖아. 그러니까 그 열 페이지를 이제 꼬시려고 독자들을 꼬시려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난해하고 그냥 좀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눈앞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 막 그려야 되니까 좀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읽을 때. 근데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유려한 비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비현실의 영역을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싶고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연인 관계가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존재하는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아 이렇게 쓰다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설은 이렇게 펼쳐질 건데 그 기본 세팅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학습을 해야 돼. 그러고 내놓는 게 좀 막 낯설기는 하지만 약간 신선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네가 이 책을 볼 수 있다고 처음에 알려주니까 받아들이긴 했죠. 그냥 수용해 그냥. 수용은 했지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계열은 아닌데 그쵸. 라면서 제가 이제. 오늘 자꾸 이제 말이 험하게 나오는데 아까 꼬신다 그랬고 지금 막 저는 지금 딱 떠오르냐 가스라이팅. 독자들을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설정을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자, 우리도 청취자들을 좀 더 꼬셔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얘기 좀 해봐야지. 근데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스포 아닌가? 아유, 뭐 700몇십 쪽짜리인데 뭘? 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고 그냥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러다가 너무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좋아져가지고 심지어는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나치야? 은혜가 본 까치? 아니 엄지와 까치. 엄지와 까치? 아 엄지와 까치 맞아. 은혜 또 은혜 가본 까치래. 은혜 가본 까치는 또 뭔? 약간 전래동화. 전래동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막 고조가 돼요. 둘 사이의 관계가. 근데 어느 순간에 팍 단절이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네. 야 이런 거 약간 또 구애 증명이랑 또 비슷하네요. 뭐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면 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딱 그런데 이 남자는 완전 첫사랑 주인공 나는 첫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에게 전화도 해 보고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데 완전히 단절되어가지고 마치 벽에다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랑 그렇게 계속 뭔가 닿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는 조금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그냥 또 퍽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 앞에도 문지기가 있고 그 이 지금 벽 앞에 도시에 들어가는 문지기 만나는 이 화자가 좀 전에 나왔던 그 소년
이 큰 다음인지 뭐 딴 사람인지 뭐 되게 불친절하게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죠. 지금 네. 이 소녀를 만나가지고 같이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좋아했고 하는 그 현실하고 그 소녀가 주장하는 진짜 내가 있는 그 도시의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한 챕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챕터는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꿈 읽는 일이라는 일을 부여받아요. 도서관에서 꿈을 이렇게 꿈이 오래된 꿈들을 읽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거기 진짜 내가 있을 건데 그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할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평 이야기를 듣고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어 저거 뭐야 무슨 이야기하고 헷갈리면 헷갈리는데 이 소설이 원래 헷갈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갑자기 그 첫사랑이랑 같이 상상하면서 꾸몄던 성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와서 너무나 이제 설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소녀의 본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있죠. 있어요. 그 16살 그 모습대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나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거지. 단지 꿈을 읽는 일을 부여받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옆에서 보조해주는 조수로서만. 그러니까 매일 만나지만은 그리고 나는 그 소녀 내가 첫사랑이었던 그 소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계속 있는데 그 소녀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그 성벽 안으로 벽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몇 살인지도 불분명하고 근데 한 40대 중반 최소한 열몇 살은 지금 아닌 걸로 열몇 살은 아니고 한 40대 중반 그렇죠. 정도 이제 처음에는 불분명하다가 나중에 있다 보면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나는 나 주인공은 그 10대 후반에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40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독신으로 살죠. 네. 그래서 그 1부가 끝나고 2부 넘어가면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들 이렇게 더 좀 덜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막 2부가 되면 그 이제 산속 마을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 또 1부와 2부 사이에 연결고리도 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1부가 끝날 때 어떤 결말이 딱 나오는데 2부에서는 그 결말을 배신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독자들은 혼란스럽죠. 뭐 그걸 배신이라고 오늘 좀 단어가 세시네요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왜냐면 일부 마지막에 탈탈탈 털잖아요. 그냥 딱딱딱 손 털고 아 나는 포기하고 무엇인가 선택을 딱 하는데 그 선택과 다른 결과가 2부에서 등장을 하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논리적인 연관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뭐지? 막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갈무리하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2부가 되면은 역시 이제 중년 남자가 주인공인 상태에서 되게 어디 시골 굉장히 시골 중에도 진짜 시골 후쿠시마 격오지 후쿠시마에서도 산골 마을 한참 들어가야 되는 오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도쿄에서 열차를 3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산골 마을 그런 그 또 지도 열심히 찾아봤잖아 이게 어디쯤인지 진짜로 어디쯤일 것 같아요? 다 봤어요. 그 대충 짐작이 돼요. 실제로 거기 나오는 기차 노선 이름 같은 건 다 똑같 실제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쯤이구나라고 이제 지도에서 가늠이 되는데 아무튼 그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도서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이상은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아니 박평도 비슷한 생각 가지겠지만은 산골 마을에서 무슨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게 없잖아요. 사건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난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 작가가 지금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작가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후반부에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청년 시절에 품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내리는 작품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1부에서의 얘기가 약간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2, 3부에서의 이야기들이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모티프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1부에서도 이 나는 첫사랑을 상실했잖아요.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납득할 수 없는 이별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그리워하는 그 상실이라는 게 있고 2부에서도 이제 내가 만나는 이제 사람들이 겪었었던 삶에 있어서의 상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실을 그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실했었던 사람들과 내가 만들었었던 지금 이 세계 말고 우리가 같이 만들었었던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실이 그냥 가짜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 현실과 위계가 다른 더 하위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현실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이 노 작가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서는 상당히 약간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답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걸 이 안에서만 해결하려면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다른 현실을 만든다는 게 그냥 하등한 어떤 문학적 현실, 수사적인 문학적 현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약간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 3부에 나오는 그 사연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완성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근데 저는 그 어느 부분에서 위로가 된다는 거지. 위로가 됐네. 이해는 안 가.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는 박평이 짚은 포인트랑 약간 저는 다르게 오히려 읽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1980년대 30대 하루키는 다른 현실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능성 예,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 70대 후반의 하루키가 이 소설을 매조지하면서 독자들한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기다. 네가 딴 세상 꿈꿔봐야 별거 없다. 여기다. 다시 여기로 와라. 그리고 그게 뭐 하루키가 그냥 노작가 하루키가 당대에 여전히 자신의 소설을 읽는 젊은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작가로서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그냥 생각은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구나. 근데 그럴 수 있고 저는 그게 막 다른 의견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1부에서 봤었던 그 도서관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후에 이 나가 화자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이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른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른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방식의 이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작가의 메시지로서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전혀 JYP는 무슨 생각? 그 작가의 메시지가 뭐냐고. 그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것에 우리의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할 때 그 개념과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에 제한될 필요가 없거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현실이 유일한 진짜? 현실,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 사실 내가 다른 현실을 또 만들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네. 뭐 그런 것들. 하지만은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여전히 너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좀 종잡을 수 없는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설정을 굳이 지금 하루키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되게 불만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이거 약간의 스포일러니까 그 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읽으실 분들은 이 사라진 소녀 이야기는 그래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았나. 아니 사라진 소녀가 아니, 그러니까 성에만 남겨놓지 말고 현실에서도 그냥 다른 여자만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소녀와의 접점이나 고리를 하나라도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았나. 아, 이 할아버지 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뒤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연결의 고리 같은 게
독자를 위해서 단서라도 제시가 될 너무 열려 있어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아, 그 부분은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짜리 예술 영화를 볼 때는 되게 막 상징의 상징의 상징으로만 이어지는 작품을 봐도 참고 그럼 뭔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끝까지 보는데 이게 이제 800쪽 가까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뭔가 모호한 부분이 많으니까 뒤로 갈수록 아니 이게 결국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어디선가 수습이 안 되고 연결 안 되고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박평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근데 평론가들은 이거 뭐라고 비평을 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평론가들 비평 잘 안 하잖아요 하루키 사설 찾아보세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루키 비평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키 팬이에요 네, 그 이 작품에 나오는 심볼들이 가지고 상징들. 있는 연속성 의미 변주되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근데 저는 그게 왜 근데 뒷부분에서 진부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독서가 뭐 갇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평범한 얘기라는 거죠. 그 요즘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뒤에 2부 3부는 재미있지만 진부하다라고 지루하지 않지만 진부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이 700쪽이 넘는 그리고 거의 한 40년 정도를 묵힌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독자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 제 독해로는 겨우 그거라면 그건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박평 지루하지 않지만 진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그렇죠. 약간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세대에 네. 대한 연결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오래된 꿈이라는 건 뭐 무의식이라는 거 이게 뭐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 다 무의식들이고 오래된 꿈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매개로 뭐 70대의 사람, 70대, 40대, 30대, 10대가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사회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 스티븐 킹이 이제 할아버지 된 이후에 부드럽고 이렇게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소설 쓰는 것처럼 아니 근데 스티븐 킹은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어. 사람들이 리터러시가 굉장히 그 오래된 꿈들로 매개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라. 아 책을 읽어라가 메시지입니까? 책을 읽어라.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책 오래된 자기가 30-40년 전에 쓴 책을 그러니까, 다시 읽어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욕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저는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아씨 하루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없어서 계속 약간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좀 이런 상징과 비유밖에 사용 쓰지 못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뭐 그 이건 이제 간접 경험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하루키의 매력이죠. 그렇게 하지 그렇죠. 않는 게 아무튼 다음에 또 뭘 쓰시겠죠. 다음 작품은 제발 좀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는 판타지 요소나 귀신 씨나 까먹는 요소가 아예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는 작품 재밌는 것도 좀 하나쯤은 다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소망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작품을 8순에 낼 텐데 80대에 낼 텐데 하긴 근데 워낙에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스티븐 킹 할아버지도 얼마 전에 그 빌리 비슷한 또래예요. 빌리 네. 서머스인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판타지 하나도 없고 귀신 안 나오는 거 쓰잖아요. 근데 참 이 소설은 판타지하고 유령도 나오고 막 이런데도 굉장히 잘 읽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열심히 해도 다 의아해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타인의 해석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그 많이는 안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있는 읽으신 분들의 리뷰들을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죠. 어. 아, 그게 그렇네요. 매력인가 오히려? 맞아요. 그게 매력이겠죠. 각자 읽고 싶은 대로 읽으세요. 각자 받아들여지는 뭐 메시지 그게 떠오르면 오늘 당신은 그 메시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리고 하루키 정도가 되면은 뭐 평론가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하루키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독자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뭐 탑급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시간 앞부분에 소개를 했지만 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둘러싼 맥락의 이야기가 너무 멋지잖아요. 30대 초반에 쓴 단편을 젊었을 때 한번 다시 썼다가 그걸 거의 40년 동안 묵힌 다음에 70대 후반에 노작가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쓴다라는 거 그 스토리 자체가 아 이게 그건 네. 그건 멋진데 장인의 스토리 40년 산 위스키가 이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근데 저는 다 이제 읽고 어쨌든 하루키는 나의 하루키인 것에 그냥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학 작품 읽고 책걸상 와서 뭔가 예습기 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저조한 반응을 얻었던 얘기를 오늘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막 도시를 싹 만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 머릿속의 한 공간에서 그러면 언젠가 그 현실이 그 상상 속의 도시 속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어딘가에 비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정말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게 주는 위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소설이고 문학이고 그래서 늘 기사단장 죽이기도 저는 하루키가 쓴 소설론이라고 생각하고 예술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도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생각하는 이야기란 건 뭐고 그 이야기에 현실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런 또 답도 주는 것 같아서 약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꿈을 꿔라 이런 그러면, 느낌 네, 그 꿈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루키가 이 작가의 말에서 쓴 것과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하루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실이란 것은 일정한 어떤 정지 속이 아니라 부단히 이행, 이동하는 형체 안에 있다. 그게 이야기라는 것의 진수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은 박평이 강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루키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네. 내 앞에서 사라졌던 그 소녀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왔을지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또 대가임을 또 느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그 소녀의 단서는 나왔어야죠. 네. 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새 작품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이번 주에는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많이들 재밌게 읽고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